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룩앤마이 트위디 가을 싱컬러 언박싱 라이브 방송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. 저희 구성, 프로모션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가 A세트, B세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A세트는 딱 저희 싱컬러만 놓은 거고요. 그리고 저희 싱컬러랑 같이 활용하기 좋은 뉴트럴 애쉬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6종을 구성으로 넣어놨어요. 그래서 나는 뉴트럴 애쉬 컬렉션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빗세트를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뉴트럴 애쉬 컬렉션이 있다 하시면은 룩앤마이 트위디 A세트를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패키지는 이렇게 땅땅한 패키지 재질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버리지 않고 여기에다가 뭐 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질이 있는 아이예요. 그 정말 약간 요즘 인테리어 벽지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오돌토돌한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에는 이렇게 저희 텍스처제 두 가지. 요거는 리미티드예요. 그래서 요거랑 이쪽에 보시면 컬러 구성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 금박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금박, 무광 금박이라서 좀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한번 열어볼게요. 열어보면 이렇게 이 안에도 컬러 차트가 들어가 있는데 뒷면에는 이렇게 컬러 구성들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 팁을 붙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붙여주셔도 돼요.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아트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컬러 차트를 붙이셔도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컬러 차트입니다. 짠! 저희 이번에 브러쉬가 출시가 됐습니다. 와! 숏 오빌리크라고 해서 D1 사선 브러쉬예요. 미니 사선 브러쉬라서 숏 오빌리크가 제품명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쪽 안에 보시면은 팁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컬러 6조 그리고 텍스처젤 2조 한번 꺼내볼게요. 짜라란 나열을 해볼게요. 이렇게 가을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좀 톤다운된 컬러이고요. 그리고 이 텍스처젤 두 가지 이 아이는 앞에 텍스처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리미티드라고 적혀있어요. 이 아이들은 이제 세트가 다 판매가 되고 나면 이제 나오지 않을 그런 리미티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플러피 베주라고 해서 조금 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벨벳 타입의 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딱 제 손에도 있는 거친 질감을 나타내줄 수 있는 트위디 블랑이라는 텍스처 젤입니다. 자, 여기 중간중간에 뉴트럴 애쉬 컬러들을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.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이 뉴트럴 애쉬거든요.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. 지금 여기 사이에 없는 게 뭐 노란색도 없고 하잖아요. 그래서 같이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또 그라데이션이 짜르르 되는 그런 컬러 조합으로 완성이 되죠? 자, TW01 샌드 베이지예요. 요즘에 그 파라솔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 아세요? 좀 이렇게 하늘하늘 지금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약간 이 샌드 베이지가 그런 볼의 느낌도 나오고 그런 감성적인 느낌의 컬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다 아트 하실 때 이 샌드 베이지 같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
아주 부드럽게 발리고요. 뚫고 진행할게요. 지금 원코트 코트 차이 고시라고 반반씩 도포할게요. 이렇게 뚫고. 자, TW02 로스터 쿠키. 정도는 그렇게 묽지도 띡하지도 않은 그런 딱 좋은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레벨링도 되게 잘 돼서, 그리고 지금 원콧에도 발색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. 특히나 저희는 이제 라인이 가능한 제품이잖아요. 로스터 쿠키도 두고. 지금 원콧 두고 비교해 드리려고 반반씩 도포하고 있습니다. 얘는 허니버터. 약간 오렌 주황과 노랑이 그 사이? 그리고 지금 체크해놓은 거랑 이렇게 풀코트로 발색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굉장히 화려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컬러들이에요. 이렇게. 04 말차 크림. 진짜 생크림 듬뿍 들어간 말차 크림. 자, TW05 코코 블루. 약간 저희 맞을 그 6번 컬러는 인디 핑크인데 요거는 약간 인디 블루 같은 느낌. 진짜 차분한 색깔들이라서 데일리하게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거예요. 다툴만 보고 컬러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. 저희는 무광 컬러의 다툴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다 발색이 진하게 나오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, 유광으로 되어 있는 바틀은 실업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TW06 인디 핑크. 이걸로 그라데이션 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차분하고. 조금 따뜻한 느낌의 핑크. 플러피 베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피가 약간 솜털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플러피 베주, 베주는 프랑스어로 베이지를 베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약간 시럽, 베이지 시럽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맨손에, 맨손톱에 바르셔도 너무 차분한 그런 특수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레이어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이 시럽이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컬러를 망치지 않습니다. 플러피 베주입니다. 얘는 트위디 블랑. 그리고 이 아이 혼자만 브러쉬가 짧아요.
잘 긁어보시면 여기 브러쉬가 있습니다. 이거 텍스처들 사용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꾸덕해요. 굉장히 꾸덕한데 발림성은 정말 생크림 바르는 것처럼 부드럽거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사용하실 때 무조건 입구에서 브러쉬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글리터 함량이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글리터 함량의 거의 최고거든요.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브러쉬가 뭐 이렇게 고정이 딱 되어 있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브러쉬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소량만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굉장히 바르시기가 쉬워요. 자, 이렇게 딱 고정이 딱 되어 있죠? 이 아이는 이렇게 브러쉬 결이랑 이 좀 거친 느낌의 그런 질감을 표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도포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양 조절 해주시면서 발라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손에다가 시술하실 때는 이 아이는 마지막에 한번 여기 프리엣지 부분을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손에다 시술하실 때는 이렇게 굉장히 잘 보이죠? 질감이? 이렇게 근데 진짜 때가 안 타요. 때 정말 안 타요. 요 트위디 물랑도 원콧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투콧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발색이 진하게 나와요. 원콧에서 마무리 하시는 거 아니고 투콧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쓱쓱쓱 긁어서 이렇게 눌러서 바르실수록 이 브러쉬 결 자국이 잘 남아요. 자, 그리고 이 아이는 탑을 바르지 않아요. 근데 나는 좀 거친 질감이 조금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실키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지만 나는 이런 질감을 제대로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스펀지, 이런 스펀지로 미경화만 닦아주시면 돼요. 자, 이 스펀지는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펀지가 아니에요. 요거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펀지,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라데이션 스펀지보다 되게 단단한? 엄청 단단한 제품이에요. 근데 요게 여기 겉면이 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. 매끈매끈하게 흡수가 안 되게. 그래서 이걸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젤 스타터를 여기에다 묻히신 다음에 그냥 가볍게 닦아주세요.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더 질감이 살아나요. 얘는 미경화를 닦을수록 질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보돌보돌 잘 살아났죠? 지금 손에 있는 것도 어떤 느낌? 이게 더 잘 되는 거예요? 이게 지금 매트탑을 바른 거고 이쪽이 안 바른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매트탑을 발라도 질감은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좀 부드러워요. 부드러운데 이 아이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질감들이 다 살아있어요. 이 아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. 맞아요. 거슬리지 않아요. 이렇게. 네, 우둘투둘해서 스펀지로 닦아주는 거고 스펀지로 닦아야 이렇게 사이사이까지 잘 닦일 수가 있어요. 네, 탑 안에도 때가 안 타고 괜찮습니다. 변색도 없고. 저 일주일. 일주일 넘게. 발색했을 때? 해놔던 건데, 이렇게 해놔도 정말 때 안 타고, 광도 안 올라가요, 심지어. 이 아이도 매트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까지지도 않아요. 저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라인처럼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떨어지지도 않고 까지지도 않습니다. 근데 손톱이 정말 너무너무 얇으신 분들은 밑 작업을 조금 오버레이를 하시고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베이스하고 오버레이를 해서 조금 단단하게 손톱의 경도를 준 다음에 작업을 해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